이제 우리가 동백 타령을 해봅시다. 전부 다 한번 따라 불러야 돼. 가세 시작. 가세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우렁저렁 동백을 따라 기름져서 불을 밝혀놓고 갈 혼수 만드네 살기 좋은 내 고장일세 가세 돌아보세 좋네 즐겁네
높고 귀여운 곳 좋네 즐겁네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동백 따러 많은 가세 따가다가 이 종강 마음도 살짝 따가다가 이 종강 마음도 살짝 따다가 시다 이 종강 마음도 살짝 이 종강 마음도 이 종강 마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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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강 마음도 이 종강 마음도 살짝 따다가 살짝 따다가 오손도손 사랑을 맺세 참 그래갖고 무슨 감흥이 있어? 오손도손 사랑을 맺세 시작 오손도손 아니야 오손도손 사랑을 맺세 맺세가 떨어지면 감명이 안 나지 사랑을 맺세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아유 사랑 힘들다 동백 나는 근내기야 시작 동백 따는 근내기야 동백 따는 근내기야 시작 동백 따는 근내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모니가 여기서 처음으로 나와. 동백 따는 그리기에 하면은 여기 우리 저 그렇게 하고 저기 한 파트는 동백 따는 그리기야. 그래서 하모니가 나와야 돼. 한 파트에서는 쫙 질러주고 화창하게 여기서는 근내기야 그래서 상하청을 만들어줘야 돼. 자 시작 동백 따는 시작 동백 따는 근내기야 누군가는 질러줘야지. 모두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했어. 질러줘. 자, 질러보세요. 내가 제가 밑에 파트를 할 테니까 시작.
동백당은 그네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동백다녀.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그래서 상하청이 돼서 그 저기 그네기야 그네기야 해갖고 저기 이렇게 뒤에서 합쳐지는 게 5도 차이야. 5도 완전 5도 차이로 가서 5도 차이로 그네기야 이렇게 가면 그네기야 그네기야 해서 그 차이가 아아 해갖고 그 차이가 5도 차이. 그래서 화음이 이루어졌던 거야. 서양 음악은 3도에서 화음이 이루어지는데 되게 3도에서 이루어지잖아. 근데 여기 국악에서는 3도도 쓰지만은 이거 5도, 5도로. 어쨌든 8도로 상하창을 해주기도 해. 옥타브 차이로.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저기가 안 나. 그 저 뭐랄까 저 3도나 5도로 5도가 사실은 아니야. 3도를 가야지 화음이 제일 이쁘게 나는데 그렇게 갈 수가 없잖아 국악은. 그러니까는 5도로 많이 좁혀서 간 건데 5도도 이렇게 화음의 맛이다. 근데 옥타브 차이로 가면은 서로가 옥타브 차이라 서로 완전 8도라서 완전 8도에서 어떻게 화음이 되겠어. 그거는 화음이랄 수가 없어. 그거는 그냥 저 옥타브 차이는 그냥 거의 제천 개념이야. 자 다시 갈게요. 동백다는 거리기야 동백다는 그네기야. 떨어지면 안 돼? 아~ 유지해서 그죠? 그죠? 동백만 따지 말고 시작. 동백만 아이고 너무나 너무나 이번에 간지 있겠어요. 에? 동백만 따지 말고 동백만 따지 말고 이총각 마음도 이총각 마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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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그렇죠. 살짝 그렇죠. 시작. 살짝 따다가 시작. 따다가 오손도손 여기서 한을 내줘. 오손도손 사랑을 메세시작. 오손도손 사랑을 메세 존 네. 아, 사랑을 메세 존내 네. 즐거움 내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동백 따러 마는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매조지는 이제 세마치가 남았어요. 가세 그 세마치로 해서 다음 주에 세마치로 해서 끝을 맺읍시다. 세마치가 또 재밌어. 그 다음 주에 이 세마치로 해서 끝을 맺습니다. 동백다령. 예. 아이고 좋네. 맞다 힘들다. 사랑 진짜 힘들다. 사랑 힘들죠. 사랑. 때에 따라서 목숨 겁니다. 사랑 그런 거예요. 전투적으로 하지 말고 두 장 단입니까? 전투적으로 하지 말고, 하지 말고 한 끈에게야 해가 한 장단을 뒤에 가서 더 끌어. 그러니까요. 여기서 자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번 발표회 때 너무 우리 목요반에서 정말 너무나 너무 정말 고맙습니다. 봉수배로 사매양님 하셔야 됩니다. 봉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예. 아이고, 흥마, 아니, 우리 흥마
사나이님이 공수배를 아니 전투적인 걸 어떻게 고쳐? 네? 전투적인 아니 거. 이제 여유가 있으면 좋아하지. 전투를 너무 좋아하나 봐. 괜찮아 자기야. 자기를 보면 데미모어가 생각나. 지아이제인에서. 그 엄청 열심히 하고 그 열정이 보이잖아요. 아니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고 너무 좋아요. 그럼요. 너무 아름다워. 그럼요. 자기야 그 모습. 이야기 아니라니까. 너무 아름다. 그거 몇 개월도 안 됐는데 무대에 이렇게 같이 쓰고 얼마나 좋아. 아니 저기 사부님이 처음에 왔을 때는 뭐 노래나 어찌 할까 그랬다고 생각을 하셨나요?